오늘 급 기획한 먹방, 카페베네에서 판매하는 밀크 눈꽃빙수. 자, 지금부터 개봉을 할게요. 따따따따단. 아이, 왜안 와? 어우. 이 공기를. 되게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형 빙수로 판매하는 건 아닌가 봐요. 내용물 이렇게 찍어줘야지. 이렇게 빙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숟가락을 4개를 줬단 말이에요. 숟가락을 4개를 줬는데 그냥 나 혼자서 다 먹는 걸로 할게요. 혼자서 다 먹고, 그리고 냅킨은 없어도 되고, 냅킨은 숟가락에 테이프로 묶어서 주는데 그러면 오히려 뜯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물티슈로 쓰도록 할 거고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요. 그야말로 초코 악마도 있는데, 밀크 눈꽃, 얼음을 딱 갈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얼음을 딱 갈아 넣은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 바닐라 젤라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옆은 당연히 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어떻게 먹어? 어쨌든 이것도 이거는 뭐지? 한번 왠지 뭐 초콜릿 같대. 맞네, 초콜릿이네. 코니야 미안해. 이게 캐릭터 이름이 코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가차없이 비벼서 먹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도 되고, 여기 있는 섞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다 섞을래요. 잘 섞이기 위해서. 팥빙수니까 그냥 다 섞어도 될것 같아. 다 섞어. 뭐 알아서 녹겠죠? 섞고요. 다 섞은 거를 한번 또 찍겠어요. 초토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떠서. 제가 일부러 그 밀크 눈꽃빙수를 산 이유는요,
너무 아니 사실 저는 이제 그 초코빙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좀 달게 먹고는 싶었어. 달게 먹고는 싶었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보다 달게 먹지 못한 이유가 내일 저녁 식사가 좀 약간 제가 큰 데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냥 하이서울이 함께 주최하는 그 하이서울하고 CEO MBA가 같이 주최하는 그 CEO 토크 그 100회 특집에 이제 홈커밍 데이라고 공개 모임은 아니고 그런 행사에 내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열심히 그 참석했던 멤버여가지고 저는 MC도 몇 번 보고 그래서 난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받고 이제 그래서 내일 이제 그 대치동 세택으로 가요. 대치동에 세택으로 가가지고 내일 저녁은 쭉 거기서 있을 예정이에요. 네, 에베네스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내일 그 세택에서 아마 내일 참가비는 제가 안 내거든요. 그 내일 그 서울특별시에 아마 서울특별시의 재정으로 그 열린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가서 그냥 CEO들 되게 CEO 한 100명? 200명? 하여간 그렇게들 오는데 나도 CEO니까요. 그들 사이에서 이제 밥 먹고 행사하고 아마 그렇게 있다가 올 것 같아요. 세택을 그렇게 오래 갔다 온 거는 아마 내일이 처음이 될 것 같고 채팅방에서 무슨 CEO세요? 하는데 저는 1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식 컨텐츠 연구소 CEO고요.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그렇고 이제 하여간 내일 그래서 저녁 식사가 뭐가 나올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뷔페가 나올 수도 있고 코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그 뭐냐 좀 먹방 이 먹방을 좀 약간 살살 비교적 살살한 먹방이야 지금 이거는. 사실 아까 성당 사람들하고 롯데리아에서 강정버거 먹고 지금 후식으로 이거 먹고 있어. 식사보다 후식이 더 비싸. 식사보다 후식이 더 비싼 그런 먹방을 하고 있고요. 후식 먹방인데. 그리고 저는 지금 다음날 뷔페 요리를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 사실 코스 요리면 그래도 나름 정량 배식이 되거든요. 근데 뷔페 요리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저트를 0칼로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 원래는 제가 그 기프티콘을 코니 망고 농코빙수 기프티콘을 갖고 있었어요. 카페 빼낼 거.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벤트 빙수는 시즌이 끝났나 봐요. 그래서 시즌이 끝나서 쓸 수가 없대요. 재료가 없대. 그래서 그나마 이 밀크 농고빙수는 재료가 있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기프티콘으로
그 다른 빙수를 주문을 하고 다른 메뉴를 같이 주문을 해서 원래 그 기프티콘 가격에다가 11,800원 거기에다가 그이두 개를 합한 그 차액 가격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한 2,500원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망고 눈꽃 빙수로 주문을 한 다음에 그 5샷 추가했어. 5샷 추가 가격으로. 5샷 추가 가격으로 그렇게 이제 지불을 했고요. 하여간 그래서 저는 올해 빙수 먹방 그 편의점 빙수 말고 카페 빙수로는 이렇게 두 번은 먹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그 아이스 밀크를 아니 밀크 아이스를 그 부드럽게 갈은 거여가지고 입자가 되게 고와요. 커피 빙수는 제가 전에 먹어봤었고, 녹차 타워도 먹어봤었고. 그 벤에서 그 별의별 빙수들을 제가 다 먹어봤었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뭐냐, 내첫 직장이 내첫 직장이 길동사거리에 있었거든요. 길동사거리에 있었는데 가끔 그런 이제 국장이나 뭐 팀장하고 개인 면담 장소로 그 사무실 길 건너편에 있는 카페베네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별걸 다 먹어봤어. 내돈안 내고. 그래가지고 길동사거리에 카페베네 있었는데 아름땡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직장에서 첫 직장 그 사무실 바로 건너면 카페베네가 있으니까 아마 그때 블루베리 와인이었나? 그것도 먹어봤고 하여간 별의별 걸다 먹어봤어요. 별의별 걸다 먹어보고 근데 이거를 스푼을 굳이 4개씩이나 줄 필요가 있었을까? 혼자 먹을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제 유튜브에 뭐냐 투썸 망고 치즈케이크 빙수 그거 동영상이 방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편집을 하는 동안 아, 또 먹을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먹방 전문 BJ는 아니니까 전문 BJ분들은 빙수 한 번에 막 여러 개 시켜서 드시겠죠? 그런 분들은 한 달에만 그 먹방 재료비만 해도 몇십이 들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 물론 전문 BJ분들은 다 별풍선으로 메우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제돈 갖다가 먹방 투자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매일같이 먹방을 일단 못하겠고 솔직히 어떤 분은 그래서
먹방 요일을 정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일정한 요일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 그냥 땡기면 먹방해요. 땡기면 먹방. 언제 먹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야. 네. 유나님 어서오세요. 네. 근데 이게 우유 얼음이니까 되게 부드럽다. 따로 우유를 부을 필요가 없어. 여기다가 우유 부으면요, 그냥 레드빈 라떼가 돼. 그냥 원샷 해야 돼. 조금 더 섞어서. 사실 진짜 비주얼은 카페에서 원래 그 그릇에다 시켜가지고 찍어야 되는 진짜 비주얼인데 이거는 포장이어가지고 냉동팩에 포장을 해서 갖고 왔는데 이 드라이 아이스가 그 보통 이 얼음팩을 옛날에는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이스팩을 요즘은 드라이아이스가 아니고 그냥 넣어주잖아요. 그 아이스박스처럼.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버틸 수 있대요. 그리고 얼려서 재활용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망고 치즈케이크 빙수로는 먹방이 거의 40분 넘게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일단은 위에 그 망고부터 그 위에 망고부터 일단 다 깨먹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네요. 요즘 뭐 카페에서도 빙수 그 사계절 내내 팔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빙수 먹을 수 있어. 이제 설빙 같은 데. 그 설빙 이런 데 가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냉면이 그 겨울에 먹는 음식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빙수도 원래 사계절 내내 먹어도 뭐 딱히 지장은 없는 건데 대신 이빨이 좀 시릴 수가 있죠. 포르롱퐁님 어서 오세요. 네. 이러다가 뭐 별별 랭킹 뭐 1위 하나 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BJ분들은 그 그냥 시청자가
가장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별별 랭킹 1위를 등극하는 방법이요. 녹방을 틀어요. 녹방을 틀고 채팅방을 얼려버려. 채팅방을 아예 다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녹방 시간에는 굳이 매니저들을 지키고 있질 않아. 그래가지고 원래 채팅방 완전히 얼리면 BJ하고 매니저밖에 채팅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얼려버리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뭐 서포터 팬클럽만 뭐 채팅에 참가하는 그렇게까지 시청자가 많은 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자가 너무 많은 방은 이렇게 BJ분이 채팅을 다 못 읽으니까 하는 수 없이 건빵분들은 채팅을 얼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건빵분들 채팅 안 얼려요. 저도 다 읽어주시고. 배고파 반박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망고 눈꽃빙수만 이거보다 더 큰 걸로 좀 시킬 수 있었는데 시즌이 다 끝나가지고 이 밀크 눈꽃빙수로 대체를 하고, 대신에 제가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주문을 하되 거기서 이제 차익이 2,5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원래 망고 눈꽃빙수 기프트콘에다가 그 샷추가 5번 그 가격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내 현찰은 딱 2,500원만 냈어. 되게 알뜰하게 살아요. 싹싹 그거 먹어야지. 그리고 그 보통 빙수 포장하면 그 어디까지 가지고 가실 건가요? 그런 거 묻잖아요. 냉동팩에 넣어주면서.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면 카페베네가 우리 동네 바로 앞에서 그 사거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옆에 바로 동네에요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보통 이게 아이스팩이 1시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직 1시간도 안 됐어. 그리고 SHXX님 어서오세요. 발음 읽기가 힘들어. 깅잉이 안 오네. 걔 입대 12시간 전일 텐데. 입대 12시간 전 앞둔 제 좀 약간 우수 건방분이 한 분 있어요. 이게 파달이 되게 튼실해.
말이지. 자, 이래놓고